우리 인간은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한테 직립식으로 이렇게 그 이 진화 완성이 돼가지고 이 머리가 하는 이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한테 가지고 인체에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주어진 거를 우리는 몇 프로 지금 쓰고 있느냐? 많이 쓰는 사람에 봐도 3% 정도밖에 못 씁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이 자연에서 주어진 연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계가 지금은 3%밖에 못 쓴다 이 말이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재주가 좋아서도 아인슈타인이 2% 3%밖에 못 쓰고 갔어요. 그 왜 그러냐?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요? 머리가 좋게 온 것은 하늘이 내려준 거고 네가 쓰는 거는 틀리는 겁니다. 이 자연이 우리한테 줘갖고 기본적으로 좋아 똑똑하게 해준 거는 하늘이 준 거지 네가 노력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자연의 환경을 전부 다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느냐?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인체는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인체는 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변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남을 원망하고 사느냐, 꼬꾸랑하게 생각을 하고 사느냐, 욕심을 내는 생각을 하고 사느냐. 과거에 우리 저 선조님들이 그 천년만년 한 소리가 있죠. 저거 공짜 바라니까 머리 까졌다고. 그냥 나온 소리 아니에요. 뭔가를 짚어보라는 거죠. 내가 그러한 뭔가 마인드에 따라 너의 마인드에 따라 갖고 내 육신의 환경이 변해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 아주 뭔가가 이제 건강하다 그러죠. 무식한 사람이. 근데 그게 무식에서 건강한 게 아니고 잔재주를 안 부리는 겁니다. 잔재주를 안 부리니까 몸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몸은 그냥 건강하다고 해서 또 내가 아주 즐거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적인 일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탈모가 이래 생기는 이 원인은 내가 생각에 달려있다. 생각 마인드. 우리가 아주 즐겁게 살면 빠지던 머리가 안 빠지고 다시 납니다. 즐겁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이게 몸에 탁한 이 기운이 돼갖고 아프던 몸도 네가 즐겁게 사는 방법을 찾아갖고 즐겁게 살면 이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회복도 넘쳐버린 게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데까지 아직까지 안 넘친 게 있고 넘치갖고 도망간 놈은 끌고 모나요? 가기 전에는 다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암이 와도 네가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암은 정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계속 지속이 돼갖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요래되는 것이지 네가 암이라는 걸 알 때가 됐으면 유용수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살길래 지금 암이 왔는지 요걸 빨리 정리를 해갖고 바꿔주는 삶으로 살아야 돼. 내가 사는 방법대로 요렇게 와갖고 지금 암이 그대로 와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면 삶을 지금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성고를 받고 나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더 지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촌에 가서 이 채소를 가까우면 된다고 그냥 인생을 전부 다 놔버리는 이건 지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시골에 가서 채소를 이렇게 깎아 먹고 살면서 아주 전부 다 욕심을 놓고 가니까 어떤 일이냐? 한 3년이 지나도 안 죽는 겁니다. 네가 공부를 하러 갔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유배를 갔다 이 말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암성고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받고 나니까 시골로 가버리는 것은 유배를 간 거예요. 유배를 가가지고 내가 탁한 생각을 안 놓고 정리를 하면서 잘 여기서 수능을 조금씩 하면서 내가 욕심을 놓고 이렇게 하니까 너한테 욕하고 있던 것도 또 안 하고 지 살아야 되니까 욕할 그런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갖고 삶을 생각을 바꾸어서 지금 가니까 암이 더 발복을 안 하고 조금 수그러드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또 막 이렇게 조금 건강해지니까 여기 또 남을 탓하고 욕하고 텔레비전을 좀 보면서 또 저 새끼들이 말이야 이 정치를 저렇게 하고 또 이래요. 조금 있으면 제발 와요. 또 키우지 않냐. 요래 했기 때문에 요렇게 왔는데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요렇게 갔는데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조금 건강해지니까 또 그럽니다. 이제 남을 또 이렇게 아르키려고 들고 지가 옳다고 들고 암까지 왔던 게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암이 왔는데 그래도 그 입을 열고 네 방법이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하냐 요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자꾸 빠지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라.
내가 지금 살고 내 고집부리던 거를 조금 바꾸어라 이 말이에요. 내 고집. 내가 고집이 세면 머리 빠져요. 고집 세면. 근데 나는 고집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지금 고집이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해볼까. 그거는 네 계산이지. 네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 고집이 세나? 그러면 다 세다 하는데 나는 안 센데. 지금 그런단 말이죠. 고집 세면 머리 빠져요. 고집 안 세고 상대를 존중하고 내가 좀 겸손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노력을 하면서 살면 그러면 힘도 안 들고 머리가 안 빠져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지금 뭔가를 지금 잘못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아이들도 요새 막 머리가 막 빠진다 그러죠. 아이들 고집 셉니다 지금. 잘 한번 보세요. 고집 안 센 애들은 머리 그래 안 빠져요. 고집 꿀통이면 머리가 더 빠지고 요래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머리 빠지는 원인은 고집에서 있는 겁니다. 나도 지금 내가 고집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머리 빠지고 있으면 너는 고집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런 기본이에요 이거는. 거기에서부터 내가 고집을 부리면 고집 부리는 대로 잘 안 되고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상하게 돼가 있고 그래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고집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안 와요. 고집을 부리는 것도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고집을 부리는 거는 그때는 스트레스가 안 와요. 에너지가 없는 게 고집을 부린다. 인자부터 스트레스 엄청 오죠. 경제력인 힘도 없고 에너지가 내한테 없는데 그런데 누구한테 맞다고 주장을 하는 고집. 이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왜? 상대가 안 알아주고 안 들어주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요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상대가 안 알아줄 때는 내가 뭔가가 지금 에너지가 떨어졌음이라는 생각을 하고 상대한테 알아달라고 자꾸 이런 짓을 안 해야 되는 게 그러는 게 요 머리를 남겨놓는 방법이에요. 탈모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삶의 행동을 돌아보라. 분명히 내한테는 탈모도 하나의 내 삶의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정법 공부하면서 머리 난 사람 많아요? 머리를 처음에 올 때는 모자를 쓰고 와서 쓰고 하도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밥 먹을 때도 쓰고 먹고 스님 앞에 공부하러 와놓고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언제는 벗었는데 다 나는 거지. 우리가 기운이 바르게 돌면은 머리도 새로 나요. 기운이 잘 돌면. 근데 기운이 막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안 나는 거지. 생산될 때 생산이 안 되고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얼굴도 이뻐지고 전부 다 돌아오는 거야. 시커먼 게 포해지고 다 살아난단 말이죠. 왜? 네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면 네 육신이 변해요. 내 영혼의 질량이 아주 그 기운이 떨어지면 내 육신의 기운도 떨어지게 돼 있고 이제 우리 영혼이 너한테는 태양이에요.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져야 그래야지 세포도 살아나고 창의력도 일어나고 분별력도 좋아지고 모든 일을 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네 영혼의 질량이 모질해 갖고 자꾸 짜부러들면 뭐를 해도 안 돼. 그 세포도 자꾸 이렇게 되고 내한테 몸에 징크스가 있는 거를 몸을 살릴라 하지 말고 네 영혼의 모질함을 갖추어라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가 바르게 돌면 해결난다. 모든 것은 네 영혼의 질량에 달리가 있습니다. 여기 나거든요. 육신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이 영혼이 담고 있음에 이 뭔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일을 하는데 연장이지 너는 영혼이 너예요. 영혼을 충만하게 기운을 살려야 된다. 그 살리는 방법은 지식을 갖추고 일반 지식을 갖추면 기본적으로 내가 크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진리를 내가 얻었을 때 이것이 빛이 나고 발복할 수 있고 이제 활동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자꾸 이렇게 보충을 해야 지식은 영혼이 먹는 거지 너 육신이 먹는 게 아니에요. 육식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전달하는 연장이다 이 말이죠. 육신은 지식은 영혼으로 들어가요. 눈으로 보고 들어가면 귀로 듣고 들어가면 감각으로 이 육신을 받아서 들어가면 네 영혼에 가는 거예요. 영혼에 가서 영혼에서 전부 다 이걸 받아들이가지고 영혼에서 어떤 환경이 일으키면 이것이 육신으로 다시 나와갖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해요. 사이간자를 두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동물이 아니고 동물은 그냥 뭐 오니까 짖으면 되고 뭐 하면 되지만 인간은 다
다양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방출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양하게 가져 들어와갖고 안에서 만진단 말이죠. 영혼이. 이래서 자연을 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일용할 양식, 이것은 모든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영혼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동물은 모든 그런 거를 갖다 이어가지고 재생산하는 게 없어요. 인간만 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달라. 이것이 음식은 영혼의 양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영혼의 양식이고, 그래서 이 영혼의 양식을 넣어가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힘으로 또 지식을 배출하는 게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 지식을 생산합니다. 신도 생산 못 하고, 저 동물도 생산 못 해요. 지식은 인간만 생산하는 거예요. 지식은 인간이 흡수하고 또 재생산해 갖고 업그레이드 시켜 놓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수천 년 동안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오늘날 이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로 변하는 것이 이것이 지식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이 지식이 얼마나 큰 에너지고 기운인지,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변하게 하고 인류를 변하게 하고 우주를 변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이제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모자라면 오늘날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질량을 못 살아요. 그러면 미치는 거라. 그래서 지식을 갖춰야 되고 우리가 또 재생산해야 되고 그래야 또 자연의 미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식을 재생산하지 못하면 후손들이 미칩니다. 이제 길을 몰라서. 그게 선배들이 지금 특수 지식을 재생산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후배들이 지금 미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X세대들이 길을 못 찾아 환장을 하고, 디지털이 길을 못 찾아갖고 미치고 죽고 싶고 뭐 이런 판이라 지금. 그게 베이비 부모들이 너희들이 생산해야 될 지식을 생산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베이비 부모들이 노상 질량만 갖다 해야만 되었지 너희들이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걸 생산해야 될 때 생산을 못해서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맨 책에 있던 거, 역사로 이때까지 꿈이 났던 거, 이런 걸 보고 비틀어 갖고 말만 몇 마디 하지 새로운 연구가 안 나오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 뜨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금 미치는 거죠. 모든 분야에서 이때까지 살아나갔던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답을 꺼내서 정리를 내가 세상에 내줘야 된다. 질량 떨어지는 일을 하고 내가 질량 있게 살라고 달라들면 되나요? 안 되지. 머리 빠지니까 약만 자꾸 쓰려고 그러잖아. 약도 좋지만 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갖고 여기 쑥쑥 내보내본다니까. 내 생각이 유해지면요 약발이 받거든요. 근데 약발보다 또 네 생각이 더 지독하면 약발이 안 받아요. 약이 우리한테 모든 해결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우리한테 그 요구하는 게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요 소리부터 하거든요. 치료가 되려면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안정을 안 취하면 약을 퍼부어도 안 돼요. 너의 정서부터 잡아야 그 다음에 약발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치가 되거든요. 우리 그 공부하던 그 저 도반들이 그 몇 명 있었지요. 왜 모자를 못 벗는 사람들. 와가지고 법문 듣는데 요즘 모자를 딱 쓰고 있어요. 또 창도 이만하게 있는 거 모양이. 이렇게 그걸 벗으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못 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다가 이 공부를 하면서 머리가 살살 나거든. 그래갖고 이걸 벗어버리고 다녔는데 이제 일반 머리가 돼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이 지금 영향이 제일 문제인 거죠. 우리가 치유를 하는데도 네 자신의 치유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빠진 거를 이 치유를 하면 금방 된다. 내 자신한테 먼저 달리가 있어. 네 영혼의 에너지부터 충만하고 이런 기운이 충만할 때 모든 걸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나게 빠르다 이래 되는 거죠. 뭐 이거 몸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와갖고 강의를 들으면 그냥 낫는 이유가 너의 기운부터 키워야 된다 이거죠. 내가 상대들한테 불만을 하는 것부터 없애고 불만을 하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러면 나설라고 하면 불만부터 없애고 없애기 위해서 바른 걸 알면 불만을 안 해지지 않느냐. 그게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이게 치료라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바르고 막 먹이고 이래야 치료되는 줄 아는데 환자 치료는 제일 먼저 네 길을 뚫어줘야 됩니다.
네 기운이 돌게끔 이는 에너지를 먼저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네가 변화를 일어나면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최고의 치유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상한 부분은 약으로 또 치료를 하면 더 빠르다 이거죠. 흉터도 안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약으로 갖고 계속 습도를 조정하고 뭐를 해주면서 완쾌되는 게 더 모양이 좋게 완쾌되는 것이고 그게 치유예요.